지연아, 안녕? 벌써 봄이 다 지나가고 있어. 아직도 내가 옆에 있는 것 같아. 밥도 같이 먹고 놀러 갈 것 같은데. 지연아, 난 아직도 그날이 생생해. 다영아, 부탁할게. 내가 연락이 안 되면 말이야. 내가 준 종이를 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나를 찾아줘. 왜? 무슨 일인데? 엄마가 요즘 예민하셔. 또? 요즘 좀 괜찮더니 왜? 전도사님이랑 아직 연락하는 것 같아. 그래, 알겠어. 너를 찾을 수도 살릴 수도 없었던 그 악몽 같던 날들이 말이야. 지연아, 집에 잘 도착했어? 집에 좀 어때? 괜찮아? 혹시 무슨 일 있어? 아, 다영아, 그 종이. 또 이 친구야? 아이, 내가 담당이긴 한데 이 친구 가족들하고 같이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? 지금 며칠째 연락 두절인데 정말 심상치 않다니까요. 오죽했으면 신변보호를 요청하겠냐고요. 절차대로 꼭 찾아주세요. 네? 제발요. 에휴, 알겠다. 내가 찾아볼게. 감사합니다. 왜 연락이 안 와? 그 경찰 아저씨 찾고 있을까? 찾고 있을 거야. 기다려보자. 다영아, 이것 봐! 왜? 강제개종 시달리던 20대 여성 화순 펜션에서 사망! 지난해 12월 지인에게 가족 모임이 있다며 연락을 남긴 후 연락이 두절. 종교 문제로 갈등을 겪던 딸과 몸싸움을 하다 숨지는 사건. 제발 이 현실이 꿈이었으면 좋겠어. 내가 죽었다는 게 사실일 리 없잖아. 응? 내일 학교에서 볼 거잖아. 그렇지? 김모모? 네. 아무개? 네. 구지연? 야, 어제 기사 봤냐? 그거 걔래. 걔 이상한 데 다닌다며? 아, 거기? 어머, 대박. 걔 그 종교 빠져서 죽은 거야. 야, 조용히 해. 여기 걔 친구 있어. 자, 수업 시작한다.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. 가족여행을 간다고 했는데 한 달 넘게 연락이 안 됐어요. 나중에 지연이한테 다 들었는데 가족여행이 아니라 개종 목사가 부모님을 사주해서 납치를 당한 거였어요. 부모님 뒤에서 개종 목사들이 개입을 해서 부모님을 불안하게 만들고 제 친구 얘기는 하나도 안 들으면서 부모님을 시켜서 폭행하게 하고 감금하고 돈을 받아서 무리하게 강제로 교육을 한 거예요. 그랬군요. 세상에. 요즘 대한민국에 그런 일이. 그것 때문에 지연이가 죽은 거라니까요. 이 일은 명백한 인권 유린이고 살인 사건인데 사람들이 종교 갈등 문제로만 보고 진실을 보려고도 믿으려고도 하지 않아요. 꼭 진실을 알려주셔서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. 알겠습니다. 제발 꼭 부탁드려요. 질식사 여대생, 그녀의 가정에 무슨 일이 있었나? 가족여행 중에 다툼이 있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. 피해자가 믿는 특정 종교에 대해서 부모님이 반대하고 그 종교단체에 다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딸을 설득하려고 가족여행을 갔다가 실신을 했다고 한다. 종교 문제가 다툼의 원인. 부모와 딸의 갈등은 심각했습니다.
아니야. 친구분 학교는 잘 다녔어요? 딸의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부모님과의 갈등이 더 심해진 것은 아닐까. 왜 자꾸 거짓말해? 아이가 약간 심리적으로 발표를 마칩니다. 해야 할까? 질문 있으신 분? 공허해 보이더라고요. 지연이는 그런 애가 아니란 말이야. 개종은 문제가 없어요. 그런데 강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주장이죠. 종교 갈등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? 상대방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화합하고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종교의 의미가 아닐지. 이런 비극이 더 이상 없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. 나를 꼭 찾아줘. 지연아, 지연아, 미안해. 널 찾고 싶었어. 근데 찾지 못해서, 널 구해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. 너에 대한 진실을 제대로 들어보려는 사람도, 진실을 믿으려는 사람도 없어. 단 한 명도. 어제 그거 무슨 얘기야? 이 친구 가족들이랑 같이 있을 텐데 왜 호들갑이야? 걔가 이상한 데 다녔다며 죽을만 하네. 야, 걔가 걔래. 여러분, 이래서 사이비에 다니면 안 돼요. 친구분 학교는 잘 다녔어요? 설마, 요즘에 어떤 시대인데? 그래요? 그러면 진짜 소름. 종교는 이해하고 화합하고.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게, 함부로 짓거리지 마! 너네가 뭔데? 내 친구에 대해서 대체 뭘 안다고? 지연이가 얼마나 가족을 사랑했는데, 강제로 끌려가서 얼마나 힘들어했는데, 가족이 어떻게 납치를 하겠어? 뒤에서 개종전도사가 개입해서 끌려갔다고! 요즘 자기 종교가 아니면 이단이고 사이비고 나발이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인권도 없어? 이단인 곳은 다 죽어도 되는 거야? 왜 납치하고 가두고 때려! 목사면 다야? 내 친구 살려내! 너무 답답하다, 지연아. 내가 그동안 홀로 느꼈을 감정이 이랬을 거라 생각하니까 너무 눈물이 나. 세상이 너에 대한 진실을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아서 너무 속상해. 지연아, 보고 싶어. 사랑하는 다영이가.